거창 창포원에서 국화 전시회를 시작하였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키즈 카페도 있고요. 10대 식물원도 있고요. 저기는 분재 전시할 거예요. 분재 전시회 하고 지금 가수들도 오나 봐요. 지금 무대를 설치하고 있거든요. 아이들 데리고 주말에 한번 오세요. 국화 터널도 너무 멋지게 해놨고요. 자전거 타고 한 바퀴 돌아도 좋고요. 사진 찍을 수 있는 곳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색깔 한번 보실래요? 너무 예쁘죠? 똑같은 국화래도 색깔이 이렇게 달라요. 이거 뭐죠? 저쪽에 빨간색. 너무 예쁘죠? 똑같은 걸로 쫙 줄을 세워놨고요. 공작도 있고 하트도 있고 저기 지금 부스에는 뭐 또 국화 전시회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건 한 달 정도 10월 달하고 11월 중순까지는 할 것 같아요. 국화 전시회 한번 놀러 오세요. 아이들하고 저렇게 자전거 타면 너무 좋아합니다. 저기 지금 가수들 와가지고 노래 부를 수 있는 무대를 설치하고 있어요. 저기는 아이들 뭐 과자 같은 거 커피 마실 수 있는 구멍가게도 있고요. 국화동산 가는 길인데요. 국화 터널이에요. 지금 국화가 피기 시작했는데요. 활짝 피면 너무 예뻐요. 지금부터 한 달 동안 국화 전시회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한 것 같아요. 저 끝머리 가면은 국화 동산이 있는데 너무 예쁘게 잘 해놨습니다. 주차장 한번 보세요. 너무 잘 해놨죠? 굉장히 넓고 깨끗합니다. 수련이 수련꽃이 많이 피어 있습니다. 이거는 백수련이고요.